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예, 불교 사용 설명서 17번째 시간입니다. 날이 무척 덥습니다. 어떻게 뭐 건강들 잘 챙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날 더울 때는 미숫가루랑 우이냉국이 최고인데. 예, 오늘은 수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불교에서 출가자가 됐든 재가자가 됐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계율입니다. 우리 PD님, 출가자가 됐든 재가자가 됐든 지켜야 될 다섯 가지 계율, 이제는 모르진 않으시겠죠? 음망주. 어우, 맞습니다. 이거 이 다섯 가지는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계율입니다. 하여튼 출가자가 재가자는 이 다섯 가지 계율에 대해서는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불교의 계율은 다른 종교와 다르게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계율을 안 지켰다고 해서 뭐 엄청난 죄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지켜야 되는 부분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지만 불교에서 계율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이제 악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가 그런 의도를 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결과로서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인과인 것이죠. 그래서 불교의 계는 강제성이 아니라 자기가 지키고자 그렇게 발심을 내고 자기가 편안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호막 같은 것이죠. 그럼 재가자는 다 이 오계를 받으면 다 지켜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축생업을 하는 예전에 이제 도축업이나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불교 신자가 되고 싶다. 그럼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오계를 받았을 때 한 가지 계율만 지키는 사람은 일분행 우바세라고, 일분행 우바세 우바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계율만 지켜도 되는 거였죠. 다섯 개 중에서. 그 다음에 다섯 개 중에서 두 가지나 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을 소분행 우바세 우바이라고 합니다. 우바세 우바이는 삼보에 귀의하고 다섯 가지 계율을, 오계를 받아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겠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서원을 낸 사람을 우바세 우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계를 받고 나서 두 가지, 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을 소분행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네 가지를 지키겠다라고 서원한 사람을 이제 다분행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계 가운데서 오계를 다 지키는 사람을 이제 만행 우바세 우바이라고 하죠. 근데 출가자와 재가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세 번째 계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가자는 세 번째 계율이 뭐죠? 그렇죠. 출가자는 절대적 음행을 해서는 안 되는 계율입니다. 그래서 불음계입니다. 근데 이제 재가자 같은 경우는 가정이 있고, 이제 결혼한 상대 배우자가 있고, 그래서 불음계가 아니라 불사음계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부의 그런 관계마저도 딱 끊어낸 그런 우바세 우바이를 단음 우바세 우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계를 초창기 초기 불교 때는 재가자들은 그렇게 계율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재가자가 수계를 받는데 순서가 있을까요? 대한불교 초계 중에서는 우선적으로 우선 재가자는 신도증을 만들 때 이제 법명을 절에서 이제 지어주는 이 법명을 받게 됩니다. 그 법명은 뭐 스님이 지어주시겠죠. 가까운 아는 스님이 있으면 지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식 이제 수계를 받으려면 지금 현 대한불교조계 중에서 이제 불교대학을 좀 나와야 되고 그 초기 불교에서는 5계인데 대승 불교에서는 보살계라고 하는 계가 또 따로 있습니다. 대승의 수행자들은 보살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보살계는 그 하는 곳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이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고 한데 그 5계나 이제 그런 것은 뭐 불교대학이나 이제 그런 걸 나오고 나서 이렇게 받는 게더 의미 있겠죠. 네. 그리고 수계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예. 네. 여기 수계 의범이라고 해가지고 의식이 이제 순서는 정해져 있죠. 그이 수계를 할때 이제 그 내가 계를 받아서 이걸 어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 PD님이 궁금해하는 연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작은 상처 같은 게 있죠. 예. 이 상처 같은 게 있는데 스님들은 이제 아주 작은 콩만한 좁쌀보다 좀큰 요런 그이 뭐랄까? 샹 말고 뜸 같은 거. 예. 네, 그걸 이제 올려 놓고 이게 다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참외진을 하면서 이 여기에 이제 연비를 하게 되죠. 이게 살을 태우는 거죠. 예. 네. 근데 그렇다고 제과자들한테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제과자 같은 경우는 상을 이렇게 해서 고 이렇게 팔에 이렇게 대고 살짝 톡 갖다 대는 거. 딱꼬만 할 정도? 우리 주사 맞는 것보다는 안 아파요. 딱꼬만하게 이렇게. 근데 요새는 뭐 이렇게 샹안 하고 도장으로 찍는 걸로 많이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시대마다 이제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뭐 이렇게 이 연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그 순간에 따꼬마는 그 순간에 내가 그 계율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다짐일 수도 있으니까 뭐 스탬플러나 도장 같은 경우는 목욕하면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만큼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 어떤 것보다 계율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율을 잘 지킴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들, 안 좋은 인연들, 관계들,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으니까. 전 계율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계를 받게 되면 인증서 같은 게 있나요? 수계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예. 네. 근데 그 아무리 우리가 만약에 요리를 한다 국가 자격증을 아무리 딴다 그래도 결국 엄마 밥이 맛있듯이 수계증이라고 하는 증명서가 아무리 있다 한들 그 증명서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그걸 어기지 않고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서원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삼귀 의계라는 거랑 5계를 삼귀는 아까 말했듯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에 귀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고한 신심으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근데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면 그만큼 내가 왜 우리가 절대적인 그 어떤 존재로서 믿고 따르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땅히 본받을 수 있을 만한 분. 그걸 뭐라 그래? 롤모델?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이제 이 열애라고 하는, 열애, 음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화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10가지 명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잘 가신 분, 열애라고 하는 것은 응당이 공양받을 만하신 분, 응공 정변지 바르게 아시는 분, 명행족 바른 지혜와 그다음에 실천을 구족하신 분, 선서 잘 가신 분, 세간과 출세간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네, 조어장부. 그 번뇌를 잘 다스리는 분, 그리고 잘 다스려 주시는 분, 천인사, 천상과 인간의 스승, 굴, 깨달으신 분, 세존, 세상에 존귀하신 분, 존귀한, 마땅히 존경받으실 만한 분. 그런, 분께 나도 그렇게 되고자 노력하겠다 라고 하는 서원으로서 귀의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 모든 번뇌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모든 괴로움을 그칠 수 있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고요한 적정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이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하는 그 청정한 승가에, 그 다음에 큰 공덕의 밭이 될 수 있는 그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삼부에 귀의한다라고 하는 서원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신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출가자가 됐든 제가 됐든 마땅히 지켜야 될 5계를 지키겠다라고 이제 서원을 하는 거죠.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출가하실 때도 조건이 있었잖아요. 수계 받을 때도 그런 게 있나요? 아닙니다. 누구나 다. 출가자와는 달리 제가자는 자기가 삼부에 귀하고 5계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맹서만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상관없습니다. 아까 그 법명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뭐 지어주는 인연이 있는 스님이 있으면 그 스님한테 가서 법명을 좀 지어주십시오라고 이제 하면 되고, 뭐 제가자 같은 경우는 법명을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수계를 할 때마다 이제 법명을 이렇게 새롭게 짓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자기가 딱 마음에 드는 이름이 딱 이제 생겼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쭉 쓰셔도 되고요. 네. 수계를 할 때마다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럼 그게 한 번에 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수계를 받고 어겼단 말이죠. 네. 그럼 다시 받아야겠죠. 네. 근데 수계라고 하는 부분은 그 신심을 증장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인연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받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스스로의 다짐이니까요. 저는 한번 받고 끝인 줄 알았어요. 한번 받고 저기 끝까지 잘 지킬 자신이 있나 보죠? 어떤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을까? 아까 말했듯이 스스로를 보호하겠다. 그다음에 마음을 잘 내겠다. 이게 마음이라는 게 어느 순간 저기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 나는 오계를 받은 불교 신자로서 이 그런 잘못된 인연들과는 좀 멀리 떨어져서. 그런 것들과 얽히지 않게 마음을 잘 쓰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수계를 받는 게 더 진짜 수계를 받는 의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불리들한테 수계 권유를 한번 드릴까요? 진정한 불자가 된다라고 마음이 나셨다면 마땅히 이제 계를 받는 걸 권합니다. 사회에 살면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뭐 솔직히 또 따지다 보면 자 봐보실 살생하지 않는 거, 살인하지 않는 거. 근데 이제 대승불교에서 좀 폭이 넓어졌죠. 살생까지 하지 않는 거. 근데 원래는 이제 살인하지 않는 거. 네. 그다음에 도둑질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저기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거 네 가지는 웬만큼 다 어기지 않고 살지 않을까요? 네. 부득이하게 이제 말 언어가 조금 이제 많이 걸리겠죠. 언어가 계를 잘 지킴으로써 이 불교도가 불교 신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 자신이 피해 입고 이 뭔가 무서울 때 거짓말을 하잖아요. 항상 당당하고 진실되게 그렇게 살고자 이게 서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 신자로서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계를 받고 마음을 잘 내셨고 그다음에 당당하게 살겠다라고 스스로 마음을 낸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마땅히 이제 불린이가 아니라 불자로서 계를 받아보시는 건 어떤가 한번 추천을 해드립니다. 대해서 마지막 인사 한번 뭐, 이 수계를 가장 많이 받는 그것이 이제 군대에서 군인들이 그렇게 수계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몇천 명이. 논산훈련소인가요? 논산훈련소에서 몇천 명이 이제 받는데.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불교의 계율은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이걸 지켜서 불자가 되거나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불자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계율을 잘 지킴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나쁜 인연들과 멀어지게 되는 악업을 그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계율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안 넘고 부리지 말아야 될 욕심을 안 부리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만큼 만족하면서 사는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 사람들은 작은 욕심이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좀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하지 말아야 될걸 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건 위험 부담이 크죠. 네. 만족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갖고 지금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삶도 충분한데, 네. 이것보다 좀더 이것도 충분히 쓸수 있고 사용할 만한데 다른 걸더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네.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달려들게 되죠. 계라는 것은 그렇게 생활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보호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겠죠. 네, 계는 우리 저번에 주제가 선정이었죠. 바른 선정, 고요한 그 바른 선정으로 들어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관문입니다. 계가 청정하게 지켜져야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져야 바른 지혜가 일어납니다. 바른 지혜가 일어나야 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 출가자가 됐든, 제가 불자이든, 어떻게 보면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인 것이죠. 바른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래서, 언제까지 불린이로 사실 생각이십니까? 가까운 분명히 찾아보면 주변에 가까운 사찰이 있을 테고 그 사찰 가까운 사찰 중에서 분명히 대한불교 조계 중에서 인가하고 있는 불교 대학이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하루에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입니다. 그거 하면 불교 대학 졸업할 수 있습니다. 불교 대학 졸업하면 이제 수계증도 받고 불린이가 아니라 이제 불자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지났으니까 내년에 마음을 내서 불린이가 아니라 불자가 되는 길을 한번 걸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용하고 불교의 계율을 잘 지킵시다. 불교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계라고 해서 스님들만 받는 건줄 아닙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가자가 됐든 제가 됐든 부처님께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계율은 기본입니다. 그 계율 가운데서 5계는 가장 기본이죠. 5바세 5바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지켜도 수계를 인정해준다는 뜻이에요. 5바세 5바이는 남자 불교 신자를 우바세라고 하고 여자 불교 신자를 우바이라고 하고 근데 다섯 가지 계율 중에서 한 가지 계만 네, 지키겠다라고 서원을 해도 신자로 인정을 하죠. 불교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